아니 너무 안 드세요 지금. 원래 좀 더 잘 마시는데 그래. 나 좀 취한 것 같은데. 아 지금에서야? 안 되는데. 야 술 먹고 안 취할 건 뭐하러 술 먹어. 오늘 명언. 누가 야한 거 물어봐도 돼요? 이런 질문 했던 거. 제요, 누가 한 거? 마포 뭐? 결혼을 하고 하면 뭐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야? 네. 어 그래 그래. 얼마나 오래 가는지? 왜? 오래 가는지? 뭐 나의 시간에 개... 대한 거 아니? 내 스태미나에 대한 얘기 아니야? 아니요. 어요아 지속적으로 계속 부부관계를 하는지 성생활이 유지가 어. 몇 년째부터는 막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뭐 가족끼리 그걸 뽀뽀하는 어. 거 아니다 뭐 이런 거? 와이프랑 키스하세요? 어, 장모님 따님한테 어떻게 그래요?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. 와! 서운해! 어떻게 장모님 딸한테 그렇게 해요? 예능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, 근데 스킨십은 계속 해야 돼. 우리는 매일 아침 뭐 출근할 때 뽀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아주고 뭐 진짜 중요해. 우리 뭐 되게 오래 만난 친구들이거든. 나 근데 뭐 이제 뭐 나 편하게 얘기할게 물어봤을 거야. 연애도 연애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 1년 반 2년? 1년 반 2년 지나면 그것도 무뎌진다고. 뭐 성적 매력을 느끼는 기간이 1년 반. 아, 그 정도. 아 이게 누구한테 그러는데 유예 기간이 일단 1년 반이래. 그때는 이제 분위기 만들어서 노력해가지고 아 오늘은 어디 놀러 가든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. 지잘지잘 얘기하다가 살짝 이 손톱 끝에 약간 가슬가슬한 이런 터치 하나만으로 움찔할 수 있어 마음이 쿵쾅 할 수 있다고. 대화를 해야 돼. 근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안 하려 그래. 맞아 맞아. 항상 내 성관계가 어디지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래서 좋았고 아쉬운 건 사실 뭐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계속 특히 부부 사이에는 그런 게 정말 그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야.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요. 딱 그 결혼할 시점? 딱 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시기? 맞아. 결혼하자고 얘기한 아 5년째 됐을 때 얘기를 한번 했어. 아 진짜요? 근데 오 대박. 아니래 아직. 아, 뭐야 이거.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연애는 유지는 더 이상 안 돼. 마치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야. 여기서 밑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꼭지점에서 다시 삼각형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헤어져야 돼. 인정들이 너무 오래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. 근데 거기서 난 이제 결혼으로 간 거고 일반적으로 아 이 여자다 뭐 이런다 그러잖아. 근데 나는 아, 얘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. 그때 왜 그러냐면 난 누가 이렇게 날 잘 조종했으면 좋겠어. 나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. 와 멋있다. 이거는 가끔 진짜. 뭐 우스갯소리를 나는 너 아니었으면은 너 아니고 딴 여자랑 결혼했으면 100% 이혼했다라고 항상 어, 너무 스윗해. 서로 그래. 나 스윗한 거야? 너무 스윗해요.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우리 둘은 맞아. 그런 얘기 내가 이런 얘기 하지. 그럼 와이프가 맞아. 나니까 진짜 맞는다. 진짜 맞으니까 맞는다. 나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. 이거야. 아, 나니까 서로 그래. 서로 그래. 서로. 아, 너무 좋다.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. 표현해야 돼. 나 너무 중요해. 표현이야. 네가 좋은, 싫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맞아. 너 때문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구마구 표현해줘야지. 너무 좋아. 네가 좋아. 멋있어. 멋있어 진짜. 멋있다. 진짜. 너무 멋있어. 자세가 난 안 보시는 줄 알았어. 어머니가 보셔도 되겠어. 야 포스가 있네. 엄마한테 말했어. 엄마 몰라. 오래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오래 연애를 해요? 방법이 있나? 일단 사람이 맞아야 되나? 그거 제일 중요하지. 내가 정말 이거는 고쳤으면 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.
그걸 내가 덜컥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너무 편해. 아 진짜요? 어, 예를 들어서 저는 뭐가 그 있어? 뭐? 덜컥하는 순간이 방 웃기는 거? 좀 어? 에? 설마 방 웃기는 거 인정 안 돼서? 뭐 그런 거? 어? 뭘 그런 거예요? 아니 방 둘이 있을 때 방 웃기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. 얘가 방구를 안 꼈으면 좋겠는 거지. 무슨 뭐 아. 근데 끼지마가 아니라 거기서 절충을 잡는 거야. 아. 절충을 잡는 거실에서 끼지 마라. 거실에서 끼지 마. 제발 없는 데서 껴. 한 가지 정도 내가 정말 제일 싫은 거 그거 딱 인정하는 순간 많은 또 길이 열리고 그리고 너무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걸 이 사람이 알아채게 해야 돼. 결혼할 거야? 지금 마음 같다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뭔가 육아,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는 제가 복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. 그게 정말 네, 그게 복직을 못 하고 다른 뭐 시간제 알바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에 대한 욕심을 지키고 싶어서 나머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저는 이렇게 턱턱 막히는 거예요. 뭔가 저는 제가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실례만 아까 얘기했는데 애를 키워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지. 왜 결혼에 대해서 혼자만 고민해? 내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폭 한번 맡겨. 그렇게 하세요? 난 그렇게 해. 진짜?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고민... 아 됐어. 생각 안 할 거야. 그때부터 더 많은 생각을 맞아, 맞아. 머리 감을 때. 미친 듯이 화장실 할 때. 머리 감을 때, 화장실 할 때. 양치할 때. 맞아, 맞아. 아니 그래서 마음속아 고민 충분히 하고 한 사람이지 왜 두 사람의 문제거든 결혼하는 거 둘이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거를 남자친구한테 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경우의 수까지 두고도 경우 고민을 다 얘기해주면 그럴 때는 맡기는 게 좋아 그런 습관 들이는 것도 좋아 완벽하게 탁 믿고 맡기는 거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케이 너 믿고 갈게 가장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있잖아.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야. 특히나 결혼은 믿음이야. 그래서 이 믿음을 진짜로 탁 주게 되면 아 이거는 완전 이 관계가 진짜 그 한 팀이 되는 거야.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팀워크가 생긴다니까. 야 부부는 팀워크야. 이 고민이 사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. 답이 없어요. 답이 안 나. 줄어? 주위에 사람이 줄어서 문제 아니면 너무 많은데 이걸 정리하고 싶은 거. 요즘 왜 인간관계 많이 정리하잖아.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주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? 마음이 헛헛해요. 마음이 헛헛해? 네. 원래 어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건지. 어른이 되면 말이다. 본인이 이렇게 해서 좀 만나고 하면 되잖아. 이러기 좀 귀찮은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냥 혼자 살아. 내가 친구해줄게. 주변 사람들 줄어? 본인을 떠나?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점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계들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. 잘 지내왔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만나면은 좋아 만나면 진짜 너무 좋아요. 맞아. 네. 근데 각자 다 사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리고 뭐 나의 지금의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이제는 소수인 거라는. 맞아. 근데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. 왜 본인, 내가 좀 뭐 이상한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? 아니면은 이런 현상이 그냥 싫은 거야? 그냥 나만 이런 건가? 그러면은. 다 그래, 다! 나도 그래. 여기 물어봐, 다 그렇지. 여기 지나간 사람 붙잡고 다 그렇지. 그럼, 다 그래. 난 또 뭐. 나만 그런 거야? 나는 절대 다 그렇고. 괜찮은 거 아닌가? 이 생각인 거야. 오히려 여기 제가 안 시켰어요 왜 저보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안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저 봤잖아요 지금 사실 얘기는 아까 끝났어
다르면 별게 아니라니까. 다 똑같다니까. 다 똑같잖아. 걱정하지 마. 근데 이 방송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제일 느꼈어요. 친구도 그렇고.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를 내가 아는 순간 참 큰 위로가 되는 거지. 사람들이 왜 뭐 끝나고 회식하고 술자리하고 하겠어. 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하긴 하면서 또 이렇게 좀